1대1 싸움 전투 위주로 갈게요. 자, 준비됐으면 렛츠고. 조로로 페롤이 만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두드려 맞거든. 자, 갑니다. 먼저 자기 진영 보물 두 개를 먹고 가운데에서 만나는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자가 가운데 깃발을 먹고 이기는 겁니다. 자, 나는 이렇게 A랑 B를 먹겠어요. 자, 이제 가운데서 1대1 갑니다. 오, 0레일이라 피할 수 있을까? 못 피했쥬. 일단 여기 내가 먹을게. 먹고 이제 1대1 전투를 들어갑니다. 아, 그렇죠. 상대가 안 되죠. 속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. 자, 이제 가운데로 또 오세요. 아, 빅맘이네. 빅맘이면은 내가 파란색이 유리하잖아. 초록색이면은 역속성이잖아. 자, 오십시오. 아, 우리 빅맘 뚱뚱해서 느려요. 또 답답해요 좀. 아, 무적으로 씹었고. 오케이, 파란색으로 바뀌었는데 내가 3패 이상 무효가 없네. 잡을 수 있을까? 한번 해볼게. 아,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. 사용은 겁나 단단해. 아, 무적으로 씹혔다. 여러분, 이거 꿈을 보고 쓰면 평타 바뀌는 거 알지? 이게 사거리가 엄청 길어. 봐봐, 거의 뭐 카무사리급이야. 굉장히 좋습니다. 아, 서로가 서로를 못 죽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. 정말 힘들게 잡았다. 좋아요. 야, 이거 진짜 궁금하다. 이 조로랑 샹크스랑 1대1 정말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 컨트롤 싸움. 자, 가운데서 만납시다. 와, 피해주고. 오케이, 콤보까지 넣어주고. 어, 뭐야, 죽었어. 벌써 죽었어. 왜 이렇게 빨리 죽어? 스킬 한 번 썼는데 그냥 죽어버리네. 자, 다음은 늙은 레일리 들어오세요. 레일리도 초록색이기 때문에 도로가 유리하죠, 사실. 오, 피했어. 이 탓은 안 걸렸고요.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사실. 이 초록색이 빨간색 조로 잡기 힘들어요. 아, 샹크스 왔습니다. 지금 사람들이 야, 샹크스가 좋냐 조로가 좋냐 이러면서 말이 많거든. 무적으로 씹어주고. 날라오겠지. 어, 안 날라오네. 아, 얘들 심리전 싸움이야 이렇게. 아, 한수 앞을 내다봤어요. 자, 패기 해제해줍니다. 아, 아이고, 아이고, 옷다 날리냐. 도준이 안 돼, 이게. 어우씨. 잘해요, 잘해요. 근데 조로도 은근히 단단해, 지금. 체력 차는 거 보이시죠? 평타가 진짜 빡이라니까. 오케이, 잡았습니다. 이게 힘들어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샹크스랑 도로랑 쓰면은 샹크스가 좀 힘들어요. 또 가서 B를 먹으세요. 그 다음에 C에서 만나면 되겠지? 오케이, 좋아요. 굿자. 네, 전투 들어갑니다. 오, 피했어. 아, 우리 시청자들 완전히 또 잘한다. 오케이, 파란색으로 바뀌었죠. 네, 유리하죠 이제. 어,
어 이러면 좀 할만하지. 아이고 아이고. 나 근데 빅맘도 체력 회복이 세기 때문에. 야 진짜 안 죽는다. 이렇게 단단하다 진짜. 내가 지금 아 화상. 아 빅맘 못 이겼어. 아 잘하네 우리 인가. 아 조로 대 조로. 오우씨. 방심하면 안 되겠어. 막 집중 갑니다. 아직까진 내가 유리한 것 같아. 어, 나 부스트 터졌다. 아하. 아, 고기 먹었어. 아. 정말 비겁하구만. 오, 좋아요. 몰라요, 이거. 어디 갔어? 아! 아, 졌어. 아, 엠마 졸어. 씨 먼저 먹어. 씨 먼저 드세요. 수비수니까 특혜 줍니다. 오케이. 왜냐? 나는 변신을 풀어버릴 수가 없거든. 변신하자마자 풀렸죠? 아! 아이씨 어디가? 익살이네. 띄워주고. 아 이러면 사실 제파의 단단함이 크게 의미가 없죠. 자 변신을 해도 다 풀려. 아 그렇지 그렇지. 근데 나는 보물을 먹어줍니다. 원래 제파가 진짜 좋았는데 얘 조로가 있으니까 제파가 뭘 못해요. 어 샹크스다. 아 늦었어. 어? 개꿀띠? 개꿀띠? 이러면 또 모르지. 아 들어오십시오. 핵이 풀렸죠? 아 이러면 뭐 게임이 안 되죠. 이거 진짜 길어. 사거리 진짜 길어.